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카네이션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한 달이나 먼저 앞서서 그리는 이유는 그 사이에 뭐 많이 만드실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조금 연습을 하셔서 예쁘게 그리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을 생각해서 제가 한달 먼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독자분의 요청 그림이기도 해요. 카네이션 그려보는 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카네이션 사실 모양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개 꽃잎들이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스케치를 조금 어떤 모양이 예쁠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양으로 스케치를 한번 해서 채색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엽서 만들기까지 함께 해볼게요.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사용할 종이는 파브리아노 엑스트라 화이트 코튼 100% 콜드프레스예요. 중목이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사용을 해볼 거예요. 아무래도 엽서하고 규격화된 사이즈기도 하고 수채패드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뜯어서 사용하기가 편리해요. 따로 커팅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그려볼 거고, 이 수채패드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다 사이즈 적어드릴 테니까 이 규격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카네이션은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제일 쉽고 예뻐 보이는 방향은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측면을 연습을 해볼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네이션 틀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오각형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각형의 모양이라고 하면 보시면은 이런 모양의 가로 부분이 조금 넓은 오각형 모양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큰 틀을 그려주시고, 꽃잎을 그릴 때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바로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꽃잎부터 그려주자였어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얘하고 얘예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부터 시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게 저희가 오각형 아래쪽 라인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카네이션 꽃잎은 이렇게 꽃잎들이 자유롭게 끝부분이 좀 뾰족뾰족하면서도 좀 자기 맘대로 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규격화된 느낌이 좀 덜한 것 같거든요. 어떤 위치를 정하셨다면 그리는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편한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거 두개 그렸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거랑 연관되어 있는 요 옆에 거를 같이 그릴 거예요. 이 끝부분을 살짝 올려서 얘 꽃잎이 뒤집어진 느낌을 같이 줄게요. 그리고 얘하고 연관되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꽃잎을 이렇게 뒤집어진 것 같이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얘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 뒤에 거. 이렇게 그려주시면서 이 오각형의 범위에 크게 나가지 않도록, 왜냐면은 위에 거두개또 그려야 되잖아요. 자리가 좀 부족한 건 괜찮은데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거는 꽃의 형태를 조금 또 흐트러지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그리면서 얘한테만 집중을 하지 마시고, 얘를 그리면서 이 주변의 아이들도, 공간들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크게 모양을 봐줄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일단은 바깥쪽에 사실 어떻게 보면 꽃잎 요거 한 장 남았어요. 그쵸? 이 부분에서는. 근데 저는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그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부터 그리게 되면 또 꽃이 이쪽 방향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 남겨두고 다시 이제 중앙 부분으로 넘어올 거예요. 그려주시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아, 좀 이따가 지워야지 하고 까먹는 경우가 되게 허다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서는 조금만 더 넓혀줄게요. 자, 보시면 이 가이드 선대로 그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양은 오각형 느낌으로 나와줬고요. 필요하다면 저처럼 이렇게 하나 두 개 더 이렇게 모양대로 만들어서 채워주시면 돼요. 어떤 그림 그리는 큰 틀은 있대, 거기에 꼭 굳이 맞추지는 말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손이 좀 건조해서 핸드크림을 좀 많이 바르는 편이라서 이거 빗자루를 조금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종이에 유분기가 묻으면 또 색칠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자주 해요. 자, 저는 그려보니까 여기가 조금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하나 더 넣어줬어요. 여러분들도 그려보시고 오각형 형태에 맞춰서 하나 두 장씩 이렇게 끼워 넣어주시면 돼요. 줄기도 중심점에 맞춰서 그려주시는데 카네이션은 여기 윗부분이 되게 통통해요.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도톰하게 그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 겉에 둘러싸여 있는 이파리 한 장 그려주시고 이 줄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바깥으로 하나 이렇게 딱 빼주세요. 뒤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나 뒤집어진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여기도 발이 하나. 자, 끝이에요. 되게 쉽죠? 자, 이렇게 그렸는데 이쪽이 조금 허전해요. 그래서 제가 이 나뭇잎을 그냥 하나 넣어 볼 거예요. 이렇게 얘는 이쪽 방향으로 왔다면 나머지 나뭇잎은 살짝 꺾여서 약간 X자 모양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조금 더 단조로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그려주는 이파리예요. 양 옆을 똑같이 맞추셔도 되고 뭐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이렇게 하나 둘 날리는 느낌으로 넣어줄게요. 제가 여기다 넣어준 이유는 이 카네이션이 살짝 이 중심점에서 이 종이의 중심점에서 약간 요렇게 지금 방향이 뻗어 있죠. 그러면은 공간 분배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좀 많아서 여기가 좀 많고 또 여기가 좀 많고 여기가 좁고 여기가 좁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다가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곡선 방향을 줘서 나뭇잎을 그려줬고요. 이쪽은 하나 두 개 이렇게 채워줘서 꽉 차 보이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만 넣은 이유는 여기는 꽃이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쪽이 상당히 무거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게 분배를 조금 해서 이런 식으로 공간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스케치를 마쳤고요. 이제 채색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컬러는 퍼머넌트 레드 딥. 저는 미젤로 물감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번호 넘버는 574번이에요. 저랑 물감이 똑같지 않은 분들은 그냥 비슷한 색감 써주시면 돼요. 퍼머넌트 레드 딥 이름 보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바바라 80RS 4호하고 0호 두 자루 사용을 해볼게요. 팔레트에 이렇게 물감이 많이 묻어있는 곳과 물을 찍어서 물이 많은 부분 두 가지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물기 조금 닦아주시고 진한 걸로 넘어와주시면 됩니다. 제일 진한 부분은 로즈 매더를 같이 섞어서 물기가 빠진 붓으로 만약에 너무 진하게 됐다 싶은 부분을 이렇게 한번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를 팔레트에 만들어 놓는 이유는 번갈아 가면서 계속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쓰기 위해서 여기는 좀 어두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먼저 한번 칠을 해보고 밝은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밝은 쪽으로 넘어가 주실 때는 꼭 물통에서 색을 좀 뺀 다음에 한번 콕 찍어서 물통에서 색을 뺀 다음에 넘어가 주세요.
봐봐라, 이 80RS가 붓끝이 굉장히 날렵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한 부분 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디테일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진한 부분은 다시 로즈메더를 조금 섞어서 여기다가 톡톡 떨어뜨려 주세요. 진한 컬러를. 이런데도 아직 물기가 있으면 조금씩 떨어뜨려 주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이제 뒤집어져 있는 듯한 부분은 남겨서 좀 마지막까지 좀 남겨서 마지막에 해주고요. 지금은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작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색을 넣어줬다가 살짝 걷어주기도 해요. 이렇게 걷어주고 다시 진한 부분에 색 넣어주시고 색깔이 마르면 되게 연해져요, 수채화는. 그래서 조금 진하게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색을 조금씩 빼서 진한 색으로 끝부분만 다시 톡톡 여기는 뒤집어진 모양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끝부분 살짝만 지워내고 살짝 끝에 더 이어줄게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물감이 옆에가 다 말랐을 때
그 옆부분을 들어가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번져버리기 때문에 이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연한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물 타서 연하게 또 아래쪽으로 들어갈수록은 진해야겠죠. 진하게 알아서 여기는 번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안 만지셔도 괜찮아요. 요즘에도 조금 더 진하게 타서 진한 부분에다가 조금 넣어주시고 또 약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리고 나머지들 또 같은 방법으로 한번 채워볼게요. 조금 더 진하게 넣어줄 부분들은 색 넣어주시고 주변부 살짝씩 풀어주시면 돼요. 밝은 부분들은 거의 물을 많이 타서 칠해주시고 진한 색으로 어두운 부분만 한번 어두운 부분 한번 찍어주고 풀어주시고 저는 이제 그때그때 부족한 부분들을 바로 채워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림의 순서가 중구난방일 때가 있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조화도 맞춰야 되지만 어떤 한 부분을 밝고 어두움의 관계를 잘 해결해 놓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림이 완성됐을 때도 약간 흐리멍텅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조금 바로 해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편이에요. 사실 여기는 이 부분은 이 꽃잎의 뒤집어진 안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남겨준 건데 이 끝부분에 이렇게 뒤집어진 부분을 조금 남겨주시고 두께를 한번 칠해볼게요. 그리고 이어서 안쪽에 선 묘사도 좀 같이 해보고 넘어갈게요. 다시 밝은 거 색 묻혀서 이제 윗부분들 자연스럽게 채워주시고 지금은 조금 번거롭긴 한데 하나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쉽겠더라고요. 여기 부분에서는 네, 이게 약간 일러스트 수채화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꽃잎 하나 그리고 주변에 맞춰서 어두운 부분 톡톡 넣어주고 붓끝이 굉장히 세밀하기 때문에 사후 붓 하나로도 거의 이렇게 채색이 가능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붓의 탄력도가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어떤 세밀한 부분에서 물감을 조금 진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물감 양을 조금 더 늘려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부분 밝은 부분 채워주시고 어두운 부분 거의 밝게 남겨둔 곳은 거의 그냥 밝은 색으로 채운다는 느낌으로만 채색해 주시면 돼요. 너무 다 같이 어둡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흰 종이에 종이 부분만 가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거의 다 칠했죠. 아, 여기 하나 빠졌네. 여기도 그냥 채워준다는 종이 흰 부분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라인 쪽만 살짝 색을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 세필 얘는 영호 붓이었죠. 얘를 이용해서 가운데
꽃잎의 인맥들 표현을 좀 해줄 거예요. 색이 이질적이면 안 되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색깔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붓 자체가 굉장히 얇고 분모가 사오보다 더 가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 조절은 쉽게 잘 되는 편이에요. 얘는 요렇게 바깥쪽으로 다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앞쪽에 몇 군데만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몇 가닥씩만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너무 하얗다 느껴지는 부분은 이렇게 라인 쪽 부분 약간 색칠을 해서 이렇게 살짝 풀어내주면 약간의 톤이 또 생기겠죠. 부분은 부족한 부분들은 거의 마지막쯤에 이런 식으로 살짝 터치를 넣으면서 얹어주시면 돼요. 자, 꽃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여기도 바깥 라인 쪽으로만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는 깨끗한 붓으로 이렇게 풀어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 줄기 부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밤부 그린하고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그 다음에 번트 시에나 약간 섞어줄게요. 올리브 그린 있으신 분들은 올리브 그린에다가 샙그린이나 아니면은 약간 코발트 블루 살짝 섞어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초록색의 녹색 말고 약간 다운된 올리브 계열의 녹색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물 타서 밝은 부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쪽이 어둡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밝은 쪽부터 채색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물은 조금 많은 편이고요. 왜냐면은 살짝 닦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이 너무 없으면 또 닦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어두운 색깔 바로 찍어서 이렇게 두 개를 경계를 연결시켜 주세요. 물이 어느 정도 충분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물을 넉넉하게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살짝 물 밝은 부분을 살짝 지그시 눌러서 닦아낸다는 느낌보다는 지그시 눌러서 이 부분의 물기를 이 붓을 이용해서 빼낸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다시 밤부 그린에다가 저는 번트 시에나 살짝 이렇게 해서 꽃잎과 이 줄기의 경계 부분을 조금 다듬어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만들어뒀던 이 색감으로 경계 부분을 약간 라인처럼 남겨주시고 남기는 이유는 두께 표현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한 번 더 마르기 전에 한 번 더 톡톡
자, 요체로 그대로 어두워지면 너무 어둡겠죠.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밝은 톤으로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될수 있도록 갈수록 물을 더 타서 연하게 만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직 물기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다시 중간 톤 찍어서 어두운 라인 쪽에다가 직 이어서 채색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데는 양을 좀 많이, 어떤 데는 조금, 이렇게 색의 분배를 조금 하시면서, 이렇게. 채색을 해주시고, 퍼머넌트 옐로우를 조금 더 타면 약간 밝은 컬러로 넘어오겠죠? 요걸로 나머지 이파리 그냥 하나 자연스럽게 툭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조금 더 진한 느낌으로 위로 그냥 올려주세요. 마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서 번질 것이고, 혹시라도 말랐다면 그냥 위에 경계를 살짝만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경계가 뚝 끊어져서 부자연스러울 때는 붓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물기를 쫙 빼주세요. 물기가 거의 없게 해주신 다음에 붓끝으로 힘을 거의 주지 마시고, 이렇게 경계 부분을 살랑살랑 왔다 갔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 물이 끝까지 없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휴지에다가 이렇게 물을 빼주시는데, 자, 이 지금 물 씻어서 물이 어느 정도 묻어 있는 상태예요. 끝에만 요렇게 해가지고 물을 빼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붓끝에 이 붓통에 물이 담겨 있거든요. 붓에서 물을 완전히 빼주세요라고 할 때는 이 붓에, 저는 여기를 엉덩이라 부르거든요. 요 부분, 이 붓, 엉덩이 부분을 끝까지 지그시 눌러주셔야 돼요. 붓 자체에 있는 물기를 쫙 빼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안 빼도 자연스럽게 여기가 빠지게 되면 같이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경계를, 물 번짐 없이 자연스럽게 좀 풀어낼 수 있는 팁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말하는 사이에 여기가 다 말랐어요. 그러면은, 세필로 다시 바꾸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색 묻혀주셔서, 물기는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선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밝은 색깔로 이 부분 한번 쓱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카네이션은 다 그렸어요. 그러면 이 옆에 나뭇잎 같이 빠르게 한번 채워볼게요.
카네이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러프하게 채색을 해봤어요. 카네이션에 조금 더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 마르지 않은 곳이 있다면 저는 울트라마린을 살짝 이런 데다가 좀 떨어뜨려 볼게요.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몇 군데만 포인트로. 이거는 뭐 기호의 문제니까 꼭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요렇게 해서 카네이션을 이렇게 다 완성을 했고요. 이제 카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켄숀의 몽발지고요. 조금 두꺼운 도화지나 뭐 두꺼운 아트지 같은 게 있으시면 그걸로 만드셔도 돼요. 저는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그걸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도 얘가 300g 짜리이기 때문에 종이가 되게 두껍고 판판해서 카드 만들기에 조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뜯어서 사용을 해볼게요. 먼저 뒷면에다가 봉투의 크기를 맞춰서 대시고, 이렇게 반 접을 부분까지 이렇게 칸을 그어볼게요. 카드 만드는데 뭐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도구들이 다 박스 안에 있어가지고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줬고요. 자, 그리고 칼을 준비해 주시고 중심 부분을 잘 대주시고 칼 뒷부분을 이용할 거예요. 칼 뒷날을 이용해서 한 번, 두 번 그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아래 위로 양 사이드를 한 1cm씩 잘라줄 거예요. 그림을 대볼게요. 자, 그림이 거의 딱 맞죠? 이렇게 붙이면 되게 이상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 종이 좀 질감을 한번 내보려고 그래요. 한 1.5cm, 2cm 정도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양쪽으로 1cm 정도씩. 뒷부분이 1cm 정도면은 그림이 다 잘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1cm 정도 이렇게 선을 그어줄게요. 그리고 자를 대시고, 또는 판판한 물건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는 조금 약할 것 같고, 그 쇠자가 있으면 더 좋아요. 철로 된 자. 저는 없어요, 그게. 그냥 해볼게요, 이걸로. 뒷면으로 이렇게 찢어야 종이가 좀 더 예쁘게 자연스럽게 찢기더라고요. 그래서 잡고 이렇게 뜯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앞에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거든요.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조금씩 잡고
뜯어주셔야 이렇게 모양도 예쁘게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불규칙하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너무 튀어나왔으면 얘를 잡고 조금 더 뜯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이거는 뭐냐면요 봉지 뜯는 칼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번 종이 긁을 때 이렇게 좀 빈티지한 느낌을 내기가 괜찮더라고요. 요게 이 부분이 조금 더 갈렸으면 좋겠어서 한번 갈아볼게요. 갈고 뜯고 여기도 일부러 이렇게 뜯는데도 그 조심하세요. 그림이 뜯겨나가면 저희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뭐 둥근 부분으로 이런데 한번 눌러서 펴주시면 돼요. 이런데는 좀 더 뜯어주시고 자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뜯겼거든요. 이렇게 주변도 이런 데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뜯어서 예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조금 더 해볼까요? 여기 자, 이렇게 막 갈가 주시고 짠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얘를 이제 여기다가 붙여 줄 거거든요. 근데 그냥 붙이면 같은 흰색이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펄물감을 좀 바를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지 이거 화장솜 사용을 할 거예요. 펄을 충분히 녹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색깔 섞어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묻혀 줄게요. 그 다음 이렇게 잡아 주시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듯이 어떤 데는 조금 더 많이, 어떤 데는 조금 작게. 자, 요렇게 해서 뒷면에다가 양면 테이프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잘 붙여주시면 짠! 이렇게 예쁜 카드가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마무리로 화이트 물감 조금 써볼게요. 오늘 이렇게 해서 카네이션 그리기 하고 카드 만들기까지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분들께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이 편지에 가득 담아서 보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만의 좋은 팁으로 저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